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 멀티서클 게이밍입니다. 32등입니다. 와, BJS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유럽 지역의 강자 중 한 팀인 BA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4AM이. 네. 이제 쉽게 넘보지 마라. 정리를 확실히 해줬죠. TSG 입장에서 날벼락 맞은 셈이죠. 오. 네. 야. 사실상 초반 흐름이 슈트킬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다 풀었어요. 그에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억소리 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고요. 중국의 그 4AM 역할을 유럽 쪽에서는 슈트킬이 해줬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멀티서클 게이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를 다 뚫어내면서 결국에는 슈트킬 손으로 32위로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슈트킬의 이런 놀라운 플레이들 때문에 페이즈 클랜이 하위권으로 순위 결정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패트릭 호로드도 16위 안에 입성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T1이 이번 PGIS에 사실 많은 걱정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왜냐면 PWS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하위권에서 이제 계속 머물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전에서의 완성도만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저는 T1이 대한민국 최고의 다크호스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젠지도 마지막 배치까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던 16위권 안에 순위였지만 마지막 배치에서 진짜 오랫동안 파밍하면서 잘 버텨왔습니다. 쉽게 다리를 건너지 않고 꼼꼼하게 챙긴 이후에 나비를 2명 정리하고 뒤이어서 들어갔던